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받아쓰기 13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로로 긴 네모 모양. 가로로 긴 네모 모양. 2번.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누고.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누고. 3번, 앉은 자세로 하는 것. 앉은 자세로 하는 것. 4번. 굴려서 맞춰야 한다. 굴려서 맞춰야 한다. 5번. 앉은 자세로 뛰을 뛰어. 앉은 자세로 뛰을 뛰어. 6번 공이 벽에 닿기도 전에. 공이 벽에 닿기도 전에. 7번. 개막식이 시작되었어. 개막식이 시작되었어. 8번. 갖가지 무늬와 색깔이. 갖가지 무늬와 색깔의 9번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면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면 10번 신의 계시를 받았어. 신의 계시를 받았어.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가로로 긴 네모 모양. 2번,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누고. 3번, 앉은 자세로 하는 것. 4번, 굴려서 맞춰야 한다. 5번, 앉은 자세로 띔을 띄어. 6번, 공이 벽에 닿기도 전에. 7번, 개막식이 시작되었어. 8번, 갖가지 무늬와 색깔이. 9번,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면. 10번, 신의 계시를 받았어. 이상으로 3학년 2학기 받아쓰기 13회가 끝났습니다. 틀린 낱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